스타 선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2천만 원까지는 벌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억까지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3억까지는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로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 좀 하시겠어요? 네. 네. 김정남 본부장님 정말 강의 잘하시죠?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그때 본사에서 했던 성공의 8단계 네. 그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거하고 오늘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저는 이제 성공의 8단계는 아니고 7코어 네. 7가지 우리 습관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저와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이 강의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5년 뭐 했을까요? 예. 네. 다시.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할 팔자가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진짜로. 제가 왜냐면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한 5년 동안 30대 때, 정말 저희 아내하고 정말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그만두고 이제 다시는 이런 네트워크 쪽은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벤처기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냥 뭐 즐겁게 살고 있는데 제가 다단계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분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나 필요 없어 나 그냥 제품만 써줄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죠 가볍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왜 5년 거절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거절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거절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아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맥 가지고 성공하는 확률보다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 들 중에서 사업자가 나와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그게 더 큽니다. 예. 자, 저는 333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333. 예. 뭘까요? 3. 하루 세 끼? 하루 세 끼 잘 먹자? 예. 3개월, 3년, 3대. 예. 3개월을 열심히 이전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5년 거절을 했기 때문에 5년 거절한 세월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거절한 걸 빨리 좀 극복을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네.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처음에 막 이렇게 석세스 거절하다가 이제 석세스나 이런 세미나를 가요. 그럼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알아보다 보면은 아 이거 가지고 조금 내가 성공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스폰서님 이제 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께서 아 그거 있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냥 센터 나오세요, 센터.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가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야 복제가 된다는 거죠.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누구는 저쪽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성공자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들이댔어요. 막, 졸업장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나는,
많은 사람들 초대했어요. 뭐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을 많이 이렇게 전달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성공자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분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다 참고할 만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만의 방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이웨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애터미 사업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있는데,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은 시스템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자기는 띠를 두르고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이렇게 탁 두르고요. 캐리어 하나 딱 걸고 시장을 막 이렇게 한 바퀴씩 돈대요. 계속 돈대요. 그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애터미 아저씨 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어디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못하겠더라고. 나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자기가 등산을 이제 매일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애터미 제품을 좀 놔두고, 정자 같은 데 있죠. 팔각정 뭐 이런 데. 그런데 이제 있다가 안녕하십니까, 애터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마다 하면 이제 막 호기심 있게 뭐 애터미가 뭐예요?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제품도 막 이렇게 전달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산까지 일단 못 올라가, 매일. 일단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라도 해서 성공하신 거고, 저는 처음에 애터미 이 부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이 제품이 다이소에서 가져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싼 거예요. 근데 품질은 제가 쓰고 있던 명품 화장품이나 명품 제품들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제품 가지고 내가 만약에 제가 정말 예전에 아메일 안 했다 그러면 네트워크 방식으로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제품을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트럭에다 싣고 그냥 전국 일주하면서 그냥 한 바퀴씩 탁 돌면은 무조건 이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 10만 명이 있다,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은 10만 가지 방법이 있고 100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다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복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미 지금 회사에서 만들어놨어요. 회장님이 왜 석세스 아카데미 그렇게 강조하고 왜 인생 시나리오 적는 걸 강조하는지 성공해 보시다 보면은 아시게 돼요. 이거 왜 적으라 그러는 거야? 좀 귀찮지 않으세요? 다 적어놨는데 또 적으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모범생이시네.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은 막 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 강의 속에서 방향을 찾으시라는 거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뭘 열심히 했느냐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3년을 그 방식 그대로 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친 듯이 하니까 200에서 한 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내가 접고, 15년 동안 하던 회사를 접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생계가 없죠. 생계가 없으니까 돈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애터미 사업에서 바로 돈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놓고 시작했습니다. 뭘로 했겠어요? 일단 나가는 거 줄인 거죠. 보험료 같은 거 거의 다 줄이고, 그죠?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뭐 이랬거든요.
학원 안 갈 거지? 그러니까 안 가겠대. 그러니까 안 가. 가지 마. 근데 돈 쓰기 싫었어요, 솔직히. 애들한테 나가는 돈도 최소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고정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뭔가, 고정으로 뭔가 나가는, 무슨, 예를 들어 집세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좀 줄여서 가고, 저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월 얼마씩 우리가 딱, 그냥 월 얼마 딱 나가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고, 요거 우리가 하나도 안 벌어도 2년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갔어요. 그리고 돈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근데 뛰다 보니까 돈을 아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름값 많이 들어가죠. 지금은 제가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를 타는데 너무 좋아요. 기름값이 거의 안 들어가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쓰면 60% 할인이 됩니다. 전기차 하면 한 이렇게 풀로 하면 한 17,000원 뭐 풀로 했다 치고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전에 그냥 기름 넣던 그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0km를 간다 그러면 한 8만원, 10만원 정도를 넣어야 돼요. 지금 기름값 뭐 이렇게 풀로 넣으면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싸죠. 그런데 거기에 또 60% 할인을 받아. 그러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나왔을 때 무조건 제가 전기차 샀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없었고. 어쨌든 최소한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풀로 썼어요. 풀로.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한 겁니까? 사업에 집중했는데 뭐에 월 200에서 300, 400 정도까지 일단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빨리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초기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하려고 할 때 그분이 월 그래도 200이라도 벌 수 있게끔 스폰서분이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스폰서는 그런 파트너는 그런 마음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200이 되는지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스폰서분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리더가 끌고 가는 거지 리더하고 파트너하고 같이 같은 목표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당신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월 200 벌 수 있는 사업자로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은 될 것이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그 방법을 못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머무르는 사람한테 자꾸 머무르시면 안 된다고. 그 눈을. 머무르는 사람 밑에서 찾든지 내 인맥을 다시 찾든지 뭔가를 하면서 계속 생장점을 찾고 나가는 방법이 애터미 사업 성장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내가 한 사람 찾아놔도 내 인맥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제사 지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면 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3년을 열심히 했더니 성공자가 됐어요. 연봉 1억 이상. 그러면서 제가 3대를 물려줄 수 있는 코드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요 형태로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요 형태로 가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3개월 만에 월 200이 되고 3년 만에 월 1000만 원 되고 하면은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나 지금 3년 됐는데 안 됐는데요. 나 3개월, 6개월 됐는데 뭐 안 됐는데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애터미 몇 년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벌써 6개월 됐네요. 뭐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래.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된 거죠.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래. 아니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로 결단한 날이 언제부터냐고. 자기 결단 안 했대. 결단 안 했으니까 에이전트밖에 안 되죠. 그거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게 하나 여는 거, 그죠? 붕어빵 장사 하나 하는 것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라든지, 그죠? 장소부터 보고, 그리고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그리고 포장마차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 돈 막상 있잖아요? 내가 200, 300 들어가는 붕어빵 장사도 내가 막상 돈 들어가려고 그러면 망설이게 돼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애터미 사업은요? 그게 없으니까 아무도 안 망설이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데 결단 안 했어요. 사업을 시작 안 한 거래요. 사업 시작 안 하신 분들 자꾸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요. 자, 성공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성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어떤 능력이나 사회에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공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 왜요? 그 중요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가고자 하는 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오는 것도 올까 말까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아우 더운데 이 더운데 가야지 했다가 딱 나왔는데 확 더워. 아우 내가 지금 이 고생하면서 지하철 타고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가야 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들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돼 하면서 오는 분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못 배우시고 그죠? 별 이거 애터미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애터미밖에 할 게 없으니까 끝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돈이 없어야 성공해요. 애터미가 예전에 보시면요 돈 있으면 성공 못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뭐 무슨 대학 나오면 성공 못하는 것처럼 전부 다 뭐 저는 뭐 망했고요 어째고요 뭐 이렇게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아니면 성공 못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플랜이라는 거지 돈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있는 돈 버려가지고 나 성공해야 되니까 나 돈 다 버리자가 아니고 그죠? 돈 있으면 여러분들 애터미하기 편합니다. 쉽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더 빨리 할 수 있다니까요. 성공 내비게이션 이게 뭐겠어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비게이션이 뭘 알려줘요? 방향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이렇게 빠졌어. 뭔가 그럼 어떻게 해? 계속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늘 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늘 가는 길인데 어느 날 예를 들어 오록 가는 길이에요. 한 시간 반 걸립니다. 수지에서 가는데 쭉 이렇게 가다가 턱 빠져서 뭐 이렇게 딱 하면 이제 그게 딱 계산되어 있는데 어느 날 국도로 빠지래. 아이 국도로 빠지면 이거 좀 귀찮은데 고속도로는 그냥 가면 되는데 이거 국도로 왜 빠지라 그러지? 에이 그냥 가자 하면은 여지없이 뭐예요? 도로공사하고 무슨 막혀가지고 더 걸려요. 그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1번 제가 제품 내용을 예전에 했는데요. 나한테 팔아라 해보세요. 시작! 나한테 팔아라. 네. 제품 내용을 하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예전에 아메이를 할 때 전 제품 애용이라는 그에 대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일단 우리 몸이 좋아지고 제품이 좋으니까 막 알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지? 저희 집에 아메이 제품이 20년 동안 저희가 썼었어요. 5년 동안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뒀지만 15년 동안을 아메이 제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로 바꿔야 됩니까? 애터미 제품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딱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다 쓰고 쓰자 이렇게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업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내가 쓰던 거 다 쓰고 사줄게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그러면 그래 쓰는 거 다 쓰고 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매출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 내가 피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근데 내 친구로 보니까
나보다 훨씬 피부가 안 좋아. 원래 나의 예전 피부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애터미 제품을 쓰고 너무 좋아졌는데 이 친구는 아직 이 제품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 그거 다 합해봤자 중고로 팔면 얼마 나가겠어요? 화장품 어? 싹 쓸어가지고 중고로 팔면 얼마 나가겠냐고요. 그 몇 푼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애터미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천천히 그죠? 한 달, 두 달, 석 달 뒤로 미뤄지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 제품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 안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너 피부 좀 바꿔줄게. 내 피부 좀 바꿔줄게 하는데 그 친구가 내 얼굴을 보고 너 피부나 갖고 오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겠죠. 그게 이거라고요. 그게. 어? 너 피부 보니까 내가 한번 너 어떻게 한 거야?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화장품 좋다. 우리 애터미 제품 좋다.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신뢰성이 없어요. 하나 사주기는 사주겠죠. 얼굴 보고 그냥 친분관계 있으니까 사가지고 처박아놓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 보니까 해모힘 제가 하나 드리는 거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전에 뭐 누가 와가지고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얼굴 보고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드셨어요? 안 드셨다는 거예요. 5년 됐대. 먹어도 되냐? 장롱에 처박혀 있는데. 여러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원래 유통기한이 2년이거든요. 근데 해모임 안 썩는 거 아세요? 해모임은 썩는 게 아니에요. 안 썩어요. 여름에 해모임 쫙 자라가지고 놔둬보세요. 썩나. 한여름에. 안 썩어요. 그래서 저는 5년 됐다 그러길래 드실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드실래요. 드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 지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드시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드린 게 있는데 이게 제품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줘도 4종에 대해서 저희가 소비자를 만들면서 많이 겪어본 게 뭐냐면, 4종을 봤대요. 이거 안 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써. 그리고, 뭐, 딥 클렌저 이런 거 그냥 처박아놓고, 이걸 왜 쓰냐, 이러면서. 있는데. 정말 어떻게 쓰는지도, 뭐, 필링젤, 이거는 뭐, 필링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장실에 습기 있는 데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건조한 곳에 써가지고 이렇게 좀 말렸다가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밀어도 계속 이게 안 나와가지고 이건 불량 제품이다 이래가지고 안 쓰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내가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자, 제품 감동이 평생 자산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 100년 간다 그랬죠. 제가 아까 3대 이제 상속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려 그러면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이 제품에 대한 감동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되겠죠. 빨리 됩니다. 빨리 되고 네트워크가 빨리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생, 그죠? 100년간 내 코드를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건데 이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겉으로만 요란한 거예요. 하는 척을 하는 거죠. 하는 척을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자, 여기 이렇게 제품 비교표 30가지 인생템, 그죠? 여러분의 특기 발굴. 자기만의 제품 특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뷰티 쪽. 그죠? 사람마다 모든 제품을 다 관심 가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뷰티에 관심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더 좋아하더라니까요. 저는 원래 스킨 하나만 바르고 3계절을 나고요. 거기에다가 겨울에는 여기 이제 뭐 특이 때문에 로션을 발랐던 사람이에요. 두개 가지고. 근데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를 발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만 딱 발랐어요. 피부에 신경 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냥 피부는 몰라 그냥. 근데 거울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눈이 축 처지고 그죠? 얼굴이 이렇게 좀 시커멓고. 왜 각질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런 피부였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 분야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내가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남자니까 그냥 화장품은 그냥 와이프가 그냥 하지 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매출의 50% 이상이 나오는 화장품을 내가 몰라가지고 되느냐. 여러분들 요리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셰프는요? 남자분들이에요.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거는. 미용은요? 여성분들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미용실 체인점은 누가 해요? 박준 미용, 남자들이 해요. 그런 것처럼, 아, 화장품도 여성분들이 많이 쓰지만, 남자가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가 좀 돼보자 해가지고, 제가 남자 그 사람 피부부터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종을 가져다 놓고 와이프한테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 얼굴을 딱 들이댔어요. 왜? 내가 한 번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눈 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발랐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저기 와보세요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바르래. 그 위에 숫자 적어줬어요. 1, 2, 3, 4. 그 정도로 무지했는데 이 여섯 개를 어떻게 바르냐 진짜. 그런 애 들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스킨은 뭐고 앰플은 뭐고 로션은 뭐고 또 아이크림은 뭐고 그죠? 또 영양크림은 뭐고 비비크림은 뭐다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종을 왜 써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제 피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서 집사님 왜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좋은 일요? 뭐 좋은 일이 있긴 했는데 뭐가 좋지 내가? 이러면서 나는 내 피부를 몰라요. 나는 내가 좋아진 줄 모른다니까요. 근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여기 단점들 여기 눈 축 처지고 그죠? 남자분들 많습니다. 40대들부터 여기 축 처졌었는데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고 피부가 톤이 까무잡잡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좀 하얘진 거죠. 맑아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제품 애용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그리고 남자분이라고 해서 화장품 나 몰라가 아니고 그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알아놔야 되고 자기의 특기 다이어트만 다이어트 나는 다이어트 쪽으로 한번 가보겠어. 그쪽으로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파트너 사람들 처음에 나오셨을 때 이거부터 해주셔야 돼. 이거 자 우리가 단추를 껴야 되는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꼈어요. 위에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로 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꼈는데 옷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입어야 돼요. 1번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으로 2번부터 7번까지 의미가 없다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제가 제일 애용하는 거예요. 유파시차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파시차. 자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유파시차 해 해보세요. 시작. 유파시차 해. 이게 여러분들 건강을 굉장히 지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제품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네. 자 식전 또는 식후에 자 해모임은 그냥 알아서 빈속에 드시고요. 유파시차를 식전 또는 식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는 여기에다가 프로틴까지 하나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약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드시면요. 예를 들어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러시면 몸속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특히 장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감동을 가지시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유산균 먹냐고.
그죠? 유산균. 우리 유산균 매출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또 그 새로운 알약 유산균도 나왔잖아요. 그죠? SCI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제품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나시면, 뭐 교육은 따로 이제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를 보시고 감동을 느껴보시면은, 식후에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이거 드시는지, 예? 파트너가 이거 먹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드셔보시고, 그 안 드시잖아요? 그럼 스폰서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좀 드셔보시라고. 파트너분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드셔보시라고. 그래야 자가 매출이 일어납니다. 몰라서 못 먹는다니까요? 이게 왜 좋은지 몰라서 못 먹으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그런 건강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제품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뭐 자꾸 파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나 좀 아유 애팅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어떤 분이. 내가 자꾸 제품 뭐 팔고 아쉬운 소리하고 자꾸 이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만나려고 전화하면 내 전화를 좀 피하는 것 같고 괜히 좀 끄름칙하게 대하는 것 같고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한 번은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두 번, 세 번 만나면은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애텀 이야기, 야 애텀 이야기 하지 마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 듣고 저 사람한테도 그런 생각 들고 하니까 한 번, 두 번은 만났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속으로 만나기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요. 소비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 잘 안 먹혀요. 그 곰곰이 이분을 보니까 제품 애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 뭔가 넘치지가 않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보고 하나 사줘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1번 제품 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자신감도 없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땡길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 99% 제품 애용 하세요 그래도 무슨 제품을 어떻게 애용해야 되는지 그게 그 제품 애용이 내 사업 성공의 가장 원천이라는 걸 못 깨닫고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냥 대충 써요 그냥.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자, 이 우리 파트너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자기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애터미 해모임하고 이런 논의하고 이런 걸 드셔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좋아진 거를 계속 이야기해요. 미용실 하시거든요. 오시는 분들마다 원래 예전 모습을 알잖아요. 아, 원장님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 막 맨날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는데 너무 생생한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애터미 해모임을 먹고 논의를 먹고 유파시차를 먹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팔았어요 이거? 우리 사장님이 이거 하나 사줘 저거 하나 사줘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제품 경험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는데 정말 감동으로 껍데기를 가지고 하는 척하면서 쓴 척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동 있게 알려주다 보니까 제품 주문이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들어와요. 자,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팅 참석인데요. 시작.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라.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죠. 우리 사업의 일은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거는 미팅에 열심히 참석하겠다 이거예요. 미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미팅이 있잖아요. 1대1 미팅도 있고 스폰서와 같이 가서 2대1 미팅도 있고 그죠? 이런 센터 미팅도 있고 석세스 아카데미 같은 큰 미팅도 있고 미팅에 열심히 참석하겠다가 일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겠어요? 그럼 미팅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이런 미팅 저런 미팅 그죠? 계속 미팅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자, 시작과 끝이 미팅이어야 돼. 내가 어느 미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그죠? 누굴 만나고, 그죠? 아니면 센터에 조회하기 위해서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때 누군가하고 미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미팅을 계속하고 미팅에 계속 참석을 하면서 나의 열정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야 되는데, 냉장고하고 다리미 아시죠? 예. 다리미 뭐예요? 이제 쓸 때만 코드 꽂고, 막 엄청 달아올랐어. 예. 그러다가 딱 끝나면 탁 빼면 쫙 식어버려. 내가 뭐 애터미에 막, 3년 만에 뭐 임페리얼 가겠다고 뭐, 이 계산도 안 되나 봐요. 3년 만에 임페리얼 가겠다 그러면 절대 애터미 뭐, 그만 안 두겠다. 내 입에서요, 그만 안 두겠다는 생각, 이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거든요. 그만 안 둘 사람은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네. 절대 그만 안 두겠대. 네. 그러면서 그만둬. 우리는요, 그런, 이게 팍 올랐다가 달아오르고, 우리 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팍 1,000만 원 받았다가 100만 원 떨어지고, 이거 필요 없거든요. 잘 팔았다가 못 팔고, 잘 팔았다가 못 팔고, 이게 기존의 다단계들이잖아요. 예? 저희가 암행이 할 때 그랬다고요. 열심히 하면 한 7,800까지 받았어. 근데 그 이제 또 지치잖아요. 그 다음 달에 또 못 팔아. 그러면 100도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그게 방문 판매인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었다고요. 기존에 우리가 다단계 판매들이, 다단계 업체들이 왜 그 돈 안 되고 힘들고 사람 뭐 버리고 왜 그래요? 방문 판매식으로 하니까, 그죠? 자꾸 업소하고 하나 팔아줘. 왜 비싼 거 자꾸 사줘야 되잖아요. 비싼 거 자꾸 얼굴 보고 사줘야 되는데, 오면 꺼리죠. 야, 오지 마라. 시어머니 왔다? 뭐? 어디 가야 된다? 우리 휴가다? 휴가인데 집에 있어. 제가 그때 봤어요. 아메이 할 때, 뭐 휴가고 뭐 누가 와가지고 우리 어디 지금 집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근처로 갈 일에서 갔는데, 미팅하고 보니까 그 집에 있더라고.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아, 왜 그럴까? 비싼 제품을 자꾸 사라 그러니까. 자,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말이에요. 물건 팔러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일 하자는 거죠. 1번,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이 뭐예요? 제품이에요. 2번이? 미팅 참석, 냉장고처럼 그냥 꾸준히 그냥 딱 꽂혀가지고 그냥 끝까지. 예. 돈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돈 됩니다. 돈은 되게 돼 있어요. 돈은 되게 돼 있는데 언제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정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미팅 참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미 다 나와, 1년치가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당센터 같은 경우는 딱 일요일에는 뭐하고 월요일에는 뭐하고 다 나와있어요. 또 나의 개인 미팅, 그죠? 나의 개인 미팅도 어떻습니까? 그냥 일정에 따라서 다 일주일치가 뭐 언제는 누구 만나고 했는데 캔슬되면 또 누구 만나고, 이게 하루에 한 명만 내가 만약에 미팅을 만약에 잡아놓으면은 하나 캔슬되면 그날 꽝이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요.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잡아놓고, 하나 캔슬, 그래, 다음 주 언제 보자 하면서 다음 약속 또 잡고 또 가셔야 돼. 그러면서 계속 약속을 이어가면서 하면은 되고요. 열정 주유소입니다. 미팅 참석이. 미팅에 빠지면 열정이 떨어지는데요.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번 딱 빠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 이번에 뭐 제사예요. 이번에 뭐 김장이에요. 벌초하러 가요. 이번에 무슨 가족 휴가가 있어가지고 석세스 하나 딱 빠지잖아요. 그분 위험 신호입니다. 그분이 진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빠졌다 하더라도 석세스 아카데미 한번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받았던 열정이 한 달 뒤에 사그라들었는데 이제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지하실로 가. 그 석세스 아카데미 와서 열정을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리고 계속 하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미나에 갈게요 했는데 그 다음 세미나에 안 와요. 네. 왜? 열정이 저 지하실에 가 있는데.
애터미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슬슬 뭐 하냐면, 알바나 할까, 뭐나 할까? 자꾸 그런 소리 한대. 엉뚱한 소리. 자, 열정을 받는 장소에 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보니까 소속글 있죠. 소속글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분들도 가셔서, 들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강의인데, 강의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왜냐하면 의사분도 나오고, 그죠? 의사분들이나 어떤 뷰티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소비자분들은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속콜, 그죠? 저는 소속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석세스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옆에 스폰서님들한테 지금 약속하십시오. 저는 절대 석세스 빠지지 않겠습니다. 시작! 지금 입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미팅 참석을 하면 두 개의 열매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팀워크가 생겨요. 팀워크. 예? 팀워크가 생기고 사업자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미팅 참석을 하면 팀워크가 생기고 사업자가 생기는데 팀워크는 여러분들의 사업 스폰서하고 파트너 간의 팀워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팅에 나왔다가 말았다가 그러면은 신뢰 있는 파트너로 안 본단 말이에요. 스폰서 입장에서도. 저분은 못 믿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자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후원해가지고 자기가 소개시켜가지고 후원해가지고 이제 스폰서님이 초대를 했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분은 석세스 아카데미로 그죠? 딱 초대했는데 이분이 물어봤어요. 그 소개해 준 분한테. 너도 갈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날 안 되는데. 에이, 그럼 나도 안 갈래? 이래버린다니까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자, 사업자가 생기려 그러면 본인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생기면 갈게요. 그래요. 사업자 생기면 갈게요. 여러분, 사업자 생기면 가는 게 맞아요? 왜요? 아니 사업자 생기면 가면 되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미팅에 안 갔어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안 갔는데 여러분도 갈 마음이 없는데 누가 초대합니까? 그분이 왜 자기는 저는 거기 안 가는데 왜 그랬겠냐고.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안 해봤으니까 한번 가보고 아예 거기는 가봤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할 사람이 나왔는데도 갈 사람이 나왔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도 안 가는 거예요.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가 안 가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가 있으면은 나와요. 자, 이게 원리입니다. 자, 조직력 팀워크가 없어요. 만약에 미팅 참석을 소홀히 해. 내가 만약에 리더인데 미팅 참석에 대해서 강조도 안 하고 그죠? 리더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파트너분들한테. 각자의 방식과 생각대로 사업 진행을 합니다. 중구난방돼요.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자, 시행착오와 갈등이 잦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고 될 것 같은데 좀 안 되고 되려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뭐 한 판매사 정도 자기가 그런 정도는 하겠지만 더 이상 크지를 못하는 미팅 참석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룹은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3년 동안 우리가 미팅 참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만 했어요. 그때 온라인으로도 시스템에 꾸준히 참석하는 라인들은 잘 됐어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그냥 화면 꺼놓고 누워서 듣고 뭐 밥 먹으면서 듣고 그냥 지나가면서 듣고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그냥 대충대충 했던 그런 라인들은요. 없어져 버렸어요. 안 해도 되는 애터미 뭐 왜 하지? 이래버린다. 열정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미팅 참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소비자 만드는데요. 제품을 하인으로 부려라. 시작! 자,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아끼시면 안 돼요. 제품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앱솔루트 세트를 막 줘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시식해 주는 데 있잖아요. 시식 이렇게 막. 그 지나가는데 와서 드셔보세요. 뭐 우동 같은 거. 그죠? 뭐 부침개 같은 거. 드셔보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먹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어요? 야, 하나 먹었는데 하나 사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사람 하나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게 구워주고 하는 분 일당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시식하는 그 제품도 그죠? 산더미 좀 쌓여 있어요. 계속 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코너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경쟁률이 세다. 자기들 잡으려고. 그럼, 그죠? 브랜드도 많잖아요. 왜 그러겠냐고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맛보고 발라주고 빌려주시고 화장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앰플 하나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아예 나 집에 있는 거 쓸게 그러면은 내가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저희가 그랬어요. 애터미 제품으로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기존에 네가 쓰던 화장품은 낮에 쓰고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저녁에 관리를 해라. 처음부터 못 바꾸겠으면 그러면서 저는 앰플 하나 사신 분한테 나머지 5종을 그러니까 6종 맞춰가지고 빌려줬어요. 일주일 뒤에 내가 올게. 한번 풀라 발라봐라. 왜냐하면 그분이 앰플 하나만 발라가지고 효과를 못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빌려주신 분이 제품을 살까요 안 살까요? 네,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 산다고는 보장 못해요. 근데 사는 확률이 많아요. 제대로만 썼으면. 자, 이렇게 맛보고 발라주고 빌려줄 수 있는 제품들을 차 트렁크에 싣고 가셔야 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방문, 백만가마 방문을 해요. 가서 그 가게에 피해 끼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피해라는 게 뭐겠어요? 괜히 가가지고 시간 뺏고, 그죠? 뭐, 애터미 관심도 없는데, 애터미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 또 뭐, 애터미 왜 왔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보험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냥 맨입으로 와서 보험 드세요, 그래요? 뭐라, 사탕이라도 들어있고, 껌이라도 들어있고, 뭐, 물티슈로 뭐라도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백만 가보실 때 그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그거 뿌려봤자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저희는 제품 주문을 하면 무조건 소비자를 만들 때 무조건 저희가 한 개 주문해도 저희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 무조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 기름값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유 펑크렌즈 하나 주문해서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래요. 그거 갖다 줘야 된다고. 그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만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분들의 니즈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왔으니까 또 차도 한잔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라면 한두개 정도 물티슈 하나 이런 식으로 드려요. 왜 수박도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재주문이 들어와요. 우리가 가고 나면. 아, 그 라면 맛있더라. 저희는 꼭 두 개만 줘요. 4인 가족 있으면 꼭 두 개만 준대. 4명이니까 4개 다 주시면 안 돼. 두 개만 딱 줘가지고 라면 딱 끓는데 두 개야. 근데 4명이 먹어 한 젓가락씩 먹다 보면 맛있다. 더 없어. 주문해. 그래. 그 주문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풀고 하다 보면 주문이 막 들어오고요. 어쩔 수 없이 택배를 보내야 돼. 그럴 때 옆에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거 넣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넣었어요. 옆에 라면도 넣어주고 컵라면도 넣어주고 그죠? 몇 개 이렇게 좀 넣어주면은 전화가 와요. 뭐 이런 거 줬냐고. 잘 먹을게 이러면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카톡 와요. 그러면서 주문 들어오고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걸 넣어주면 라면 주문하겠지가 아니고 우리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차원에서 그걸 해보십시오, 여러분. 차 트렁크에 라면 한 박스, 그죠? 또 커피 뭐 이런 거, 또 당뇨 있는 분들 우리 스테비아 커피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또 물티슈 여러분들 또 뭐 아니면 뭐 그 컵라면,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에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싣고 가세요. 싣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자, 고객 니즈에 맞게끔 질문으로 시작하고 공감으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비자를 못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내가 몰라. 그러니까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까지는 들어줄만 하죠. 예? 어떤 분은 한 시간 미팅했는데 59분을 자기가 떠들고 잘가 그 이야기만 하고 끝. 그러면 야, 너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러네. 너 다음부터. 누가 듣고 싶게. 역지사지 해보세요. 나 관심도 없는 보험 이야기 60분 동안에 59분을 막 이 보험 하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올게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한테, 어떤 베트남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형님 베트남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오만 다단계들 다 와가지고 하라고 자기 보고 하라고 한다고 애터미를 많이 들어봤다고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안 합니다. 관심 없으니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것도 한국에 왔어. 아 형님 작년에 또 들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됐고 혹시 약 먹는 거 없냐고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 없냐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자, 질문. 예?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 없냐 물어봤어요. 있는데 내가 우리가 맨날 술 이렇게 접대하고 뭐 하다 보면 술도 먹기도 하고 대접받기도 하면은 술 먹고 하면 맨날 장이 안 좋아가지고 유산균 그죠? 뭐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뭐 숙취해서 되는 거 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숙취해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자 유파시차입니다. 유파시차 해 그죠? 그거 그리고 밀크시스를 한 두세 개 정도 술 먹고 난 다음에 먹어라 하니까 내일 모레 내가 베트남 들어가는데 그거 석 달치 빨리 좀 내놓으래. 내놓으라고. 그 난리 났잖아요. 막 석 달치 끌어모은다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그분 지금 있잖아요.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베트남에서. 자,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이 선택되니까 어때요? 관심이 가더라. 이걸 하셔야 된다. 내가 가서 계속 애터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를 전달하시고 3개월 동안에 30명 정도의 소비자는 제품 한 개라도 쓰는 사람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제품 한 개라도 쓰는 사람. 여러분 휴지 쓰는 사람, 물티슈 쓰시는 분 무시하지 마세요. 예? 아유, 맨날 휴지만 하고 맨날 포인트 안 되는 고등어만 주문하고 말이야. 아니라고요, 여러분.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은 비싼 거 팔아야 되겠죠. 예? 앱솔루트, 해모임 세트를 막 팔고 막 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 그게 아니고 사람을 네트워크를 엮기 위해서 제품 한 개라도 쓰는 사람 계속 연결해서 소개 받다 보면은 거기서 누군가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연결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자, 보름 동안 자가 소비하고 소비자 매출에서 본인이 100만 PV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꼭 갖추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에 그걸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직급 또 내 파트너 보내고 싶은 직급을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역량이 생긴다고. 요게 되면 요거. 저희는 이걸 해왔어요. 이걸 못 해주면요 파트너한테 어디 뭘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 지원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파트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어떤 지원도 없는데 내가 원래 8월 상에 판매사 가기로 했는데 스폰서님이 8월 하에 가래. 그 왜요? 본인하고 맞춰야 된대. 그러면 늦출 수도 있겠죠. 늦출 수도 있는데 파트너한테 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폰서님이 조금 지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반기로 좀 옮기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줄 수가 없네. 스폰서가 그냥 요구만 하네. 우리가 왜요? 그래요. 파트너들이 그런다니까.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 스폰서님하고 맞춰서 가는 거는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스폰서가 포인트 안 준다고 나 안 가요. 그러시는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죠?
파트너분들하고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윤활유를 마중물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해주고 자꾸 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왜 그래야 돼요? 파트너가 스폰서 말 안 된다 그러고, 그죠? 막 그런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데서. 자, 네 번째 사업 설명. 시작. 사업 설명 없이는 사업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 설명을 안 하면은 제품만 계속 전달하잖아요. 사업 설명이 없이는 그분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제품, 그리고 애터미 회사, 그리고 사람, 스폰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호일러 법칙을 써가지고 내 스폰서한테 나의 어떤 인맥들을 많이 소개시켜주는 분이 처음에 초기에는 빨리 성장을 합니다. 계속 자기가 쪼물락쪼물락 하는 분들 있죠. 일단은 내가 좀 해놓고요 하면서 내 인맥은 내가 어떻게 알아서 좀 해보려는 분들은 호일러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내 인맥은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물론 노력은 가상한데 원리가 안 맞아요. 내 말은 안 듣는다니까요. 내 말은 내 인맥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철저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스폰서님 대동해서 한 바퀴 쭉 돌아야 돼. 쭉 돌면 스폰서님의 시각에서 딱 봐요. 사장님 이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분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 집중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아이 걔 그냥 제품 쓰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예 안 돼. 제가 어떤 분 개보도 미팅 하다가 이분 누구세요? 아, 내 여동생인데 그냥 달아놨어요. 그 밑에는 아, 친구인데 내 얼굴 보고 그냥 하나만 써주고 있는 중. 이 밑에는요? 아, 이 친구는 아니야. 그럼 할 사람 누구야? 없대. 할 사람이 없대. 근데 제가 쭉 만나봤거든요. 같이 만나, 아유, 없다니까 하는데 제가 어쨌든 갑시다 해가지고 멱살 잡고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리더가. 예? 아 그래요? 할 사람 없어요? 할 사람 없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할 사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리더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끌고 가야 된다고. 아니야 만나봅시다 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드라이빙 뎁스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리더가 어떤 마음을 먹냐 따라서 만나보니까 이분도 괜찮고 저분도 괜찮고 이분도 괜찮고 어떤 분은 야 너는 왜 이런 회사 돈 버는 이야기를 안 했냐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딴 거 뭐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다니까요. 사업자 두 명 찾았다니까요. 이거 있잖아요. 소개하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돌아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그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좀 건졌어. 그죠? 건지고 난 다음에 또 한 1년 뒤에 또 한 바퀴 또 도시라고요. 그러면 또 나와요. 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개보도 속에 쭉 이렇게 달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절대 그분들 여러분들이 훑지 않으면요. 다른 분들이 훑어서 갑니다. 미동의 매출을 해서. 그래서 다른 데서 팀장 되고 국장 되고 본부장 간다니까요. 계속 훑으셔야 돼. 그럴 때 내가 초대를 하든 내가 뭐 어디 가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거절하면 내가 두 번 못 만나요. 내가 저거한테 내가 얼마나 내가 투자하고 커피도 사주고 술도 잘 사주고 했는데 거절해? 이러면서 너 다시 너 X야. 이런 거 많다니까요. 그렇게 한을 품지 마시고 스폰서하고 같이 대동하면 스폰서가 거절을 받아요. 스폰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사장님 시간 안 되세요? 그때 다음 달에 오셔도 되는데 제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끝이에요. 왜? 개인적인 감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일러를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스폰서가 뭐 하겠습니까? 사업 설명도 해줘. 우리 회사가 있잖아요. 하고 초대를 한 다음에 초대. 예? 자 이렇게 동영상과 기사 자료 같은 거 내 말 100마디보다도 동영상 뉴스에 나온 거 한번 딱 보여주는 게 그 사람 눈에 확 띄어요. 예? 확. 여러분들이 그냥 미친 척하고 탭북이나 이런 데서 일단 5분만 들어봐요. 탁 털어줘 보세요. 그냥
그럼 오, 회사가 이런 거였어? 나 몰랐네?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티를 안 내요. 회사가 좋은데 어때요? 그럼 어,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뒤에 가서 만리장성 막사. 어, 이걸 내가 했을 때 어, 얼마를 한 벌어볼까? 혼자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많이 하시라고. 동영상 많이 틀어주시고. 자, 다섯 번째 후원 시작. 네, 생장점을 드라이빙 뎁스 하는데 후원이 우리 성공의 50%를 차지합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판가름을 나는 게 후원인데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후원이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후원이에요? 후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정기적, 지속적,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정기적, 지속적, 끝까지 정기적 미팅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날을 정해서. 정기적이라는 게 매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매주,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두세 달에 한 번 계속 만나시라고요. 계속. 성과가 안 나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갔는데 허탕 쳤어요. 왜? 제품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회원도 가입도 안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럼 그분하고 만난 게 오늘 허탕이래. 허탕 쳤어요? 그건 방문 판매식의 생각이고 우리는 뭐냐면 관계를 더 맺고 온 겁니다. 신뢰를 쌓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제품도 하나 안 사줬는데 얼굴이 싹 변했어. 오늘 어? 내가 좀 기대를 했는데 어? 오늘 내가 좀 마감이고 해가지고 해모임이라도 좀 한 세트 좀 하려고 막 해모임 이야기도 슬쩍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관심도 없고 어, 잘 가 하면서 나가면서 두고 보자 이러면서 내가 다음에 여기 오나 이러면서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손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방문 판매 안 하면서 확실히 하든지 차라리 진짜 어? 여러분 방문 판매 자신 있는 분들 방문 판매 해보세요. 그것도 잘 돼요. 예전에 처음 하셨던 분들은 처음 다 방문 판매 하셨어요. 자, 단순 노출력과 이거는 후원은요, 100만 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 노출이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 애터미, 아유, 뭐, 나 관심 없어요. 이러다가 매주 만약에 갖다 쳐요. 그러면 오늘은 왜 애터미 아저씨 안 오지? 이런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자주 보다 보면 정드는 거예요. 어, 왜 안 오시지? 이래요. 이도구 임페리얼께서 그 파트너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매주 목요일만 되면 그 권영식 총장님한테 영씨가 저기 세미나 가자 이랬는데 아, 저 안 가요. 뭐 어째 이러니까 어, 그래 알았어. 끊고 매주 목요일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안 오더래. 그래서 어, 이상하네. 왜 목요일인데 전화가 안 와? 귀찮았는데 어, 속 편하다 그랬는데,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대요. 오늘 왜 전화 안 하세요? 아,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애터미가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갈게요.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 노출 효과,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도 후원을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여러분, 또, 지방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지방 걸립니다. 여러분 내 바운더리 내에서만 하면요.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만 하면은 사업이 안 커요. 여기서 대전으로도 튀고 그죠? 일산도 가고 남양주도 가고 저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런 식으로 또 해외 중국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게 돼 있다고. 퍼져야 되는 거예요. 퍼져야 글로벌도 가고 커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역, 그 지역에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거점. 예? 작은 사무실이나 큰 센터는 아니더라도 어떤 모일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식당에서 모이고 어느 날은 커피숍에서 모이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사무실을 모일 장소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게 지방에 후원을 할 때 특히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가마니 오마니가 뭐예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게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결국 뭐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업 설명이에요. 그리고 들어주시고 그죠? 133 활동할 때 여러분들
내가 그 전에 이 사람이 좀 싸했다고 해서 내가 에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타협이 없어야 돼.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오지 마라 그러면 안 가요? 아, 예 해놓고 가면 돼요. 가면 어떡할 건데요? 가는데. 자, 입삼기칠 뭐예요? 입, 귀. 귀로 70% 듣고 입으로 30%만 이야기하시라고요. 30%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질문. 예? 자, 지금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이거? 5시 10분. 그럼 끝나야 되는데, 지금. 자,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것만 한번 볼게요. 기분에 휘말려가지고 집하고 상의도 안 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망하게 되더라고. 제가 모아놓은 거 모든 거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려고 남겨놨던 거 그 모든 걸 다 투자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 당연히 잘 될 거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죠. 너무나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망하는데 얼마 걸려요? 1년. 망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힘든 시간에 주변으로부터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 친척들도 만나기 싫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그래서 혼자 지내던 시간이 많던 그때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된 거고 저런 제품이라면 그리고 이런 마케팅 플랜이라면 저런 경영자라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게 됐고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찌 보면 순진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게 초창기에 17명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잘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왜 못했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저를 못 믿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변에 실패자로 낙인 찍혔고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태에 내가 돼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기대. 스폰서님들에게 스폰서님 잘 되면 어쩌다가 나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애터미라는 회사가 성장하면 거기에 발맞춰 나도 어쩌다가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 어쩌다가 좋은 파트너, 일 잘하는 파트너 만나가지고 쉽게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거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실행하지 못했더라고요. 물론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근데 고민해서 끝날 뿐이죠.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들하고 가서 어떻게 대화를 할까 생각을 진행시켜보다 보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면담 작성 아무리 하면 뭐예요? 전화하기도 힘들고 전화 받아도 약속 잡기 힘들고 약속 잡아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고민만 많아지고 일만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중간에 일을 그만하게 돼요. 네. 누구세요? 임페리얼 마스터죠. 지금 현재 임페리얼 마스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은 초기예요. 자기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죠? 대리운전 하다가 애텀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해보기로 했는데 몇 달 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겪는, 그죠? 전화도 못하고 가서 뭐 소비자도 못 만들고 이러니까 재미도 없고 이거 뭐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아유 나는 그만하려 하면서 다시 대리운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임페리얼 마스터가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그죠? 우리 파트너들 중에서도 있으실 거고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만약에 하다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죠. 어떤 선택?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일이 비용이 없으니까 일을 그만뒀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껏 한다는 게 다시 예전에 하던 대리운전. 집에 가보면 어머니 눈물바람이고
책임지도 못하는 아들들을 보면 심정이 미어지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날이 새고 그런 생활을 아무런 희망 없는 세월을 다시 그렇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애터미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우리들 모두가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세일즈 마스터 그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세일즈 마스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 설명을 할 줄도 모르던 제품 소개를 하지 못하던 평범한 아주머니까지도 세일즈 마스터가 되더란 얘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분들이 저를 불러주더라고. 저를 잊지 않고 다시 전화를 해주고 네가 있을 자리가 그곳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돈 벌고 있으니까 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늦기 전에 다시 애터미 와서 너도 돈을 벌어보라고. 그래서 나가서 그들을 만나봤어요. 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 얼마나 도도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몰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드디어 일생일대에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잘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해보자. 여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회가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에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진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해봤어요. 두 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일을 했던 게 아니고 흉내만 회사에서 나에게 요구했던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전달한 이 일을 비전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손님을 모시고 오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일을 했던 거지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했던 게 아니더라고. 치열하게 했습니다. 치열하게. 24시간 일했어요. 한 달에 만 킬로 이상을 차를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하루 온종일이 고객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품만 전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회사 소개 다 했고 제품 얘기 다 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얘기를 했고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것까지 얘기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이겨내야 돼. 이게 가장 올바른 답이거든요. 이겨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또 내일이 되면 괜찮을 거야 했던 얘기. 내일이 되니까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또 다른 희망이 나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고객이 초대에 응하고 공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회원이 되면 날아갈 듯하고 금방 이제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고 약속을 했던 분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또 약속을 정해서 찾아갔는데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듯하고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아왔던 삶이 평탄하지 않았듯이 이 사업도 평탄할 수는 없는 거구나. 내가 너무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일이 일비하지 말자는 이 사업의 좌우명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 박수 한번 드리시죠. 결론적으로 이분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만둘 수 있었는데 본인이 그죠? 한번 재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흉내만 내는 일을 하는데 일하는 흉내만 낸 거예요. 일하는 흉내만 내던 거에서 결단을 한 거 완전히 그죠? 뭘로? 본인이 이렇게 주변의 거절이나 자존심이나 그죠? 돈 문제나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것들 스폰서 때문에 힘들어요.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돼요. 계속 남 탓하다가 걸려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에이 나 안 되겠다 대리운전하러 갔다가 아니거든요. 딴 사람들은 자기하고 똑같이 했던 사람들은 성공하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 꿈의 크기가 간절함이 확 커진 거죠. 저 사람 되면 나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대리운전 할 때가 아니네. 여기서 생각이 확 커져버리고 꿈이 커져버리니까 그런 거절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등,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 버려요, 그냥. 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예. 아스팔트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오늘부터 해가지고 목표하는 어떤 설정을 하세요. 꿈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3개월, 6개월 저는 3개월 단위로 했어요.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석세스 아카데미 몇 명 딱 기준이 그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인원이 여러분들 딱 단순화하십시오. 애터미 사업에서 뭐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다 해야 되는데 결과 시험지 내가 받아봤을 때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거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소실적이 몇 명 참석하느냐예요. 소실적이 몇 명 참석하느냐를 딱 정해놓고 10명, 20명, 25명, 40명, 50명, 100명 딱 정하세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초대의 목숨 거시고 그죠? 초대하려고 그러면 소비자 많이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화시켜가지고 성과를 내보세요. 그러면 돈은 그냥 저절로 벌려요. 물건 팔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애터미 사업을 크게 하실 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좌에 한 명, 우에 한 명 나오면 돼요. 자, 이 꿈의 크기, 간절함을 키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준비된 우연이라 그랬어요. 자, 위에는 제가 읽을 테니까 밑에 여러분들께 읽어주십시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아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